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여름방학 강좌 어떤 거 들으면 좋을지 좀 소개도 좀 해보고, 2022년 하반기 커리큘럼 좀 안내 좀 해보고자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 리나의 숲에 들어오시면 내신 아일랜드와 그리고 수능 아일랜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곧 기말고사도 이제 다 거의 다 끝날 시점이고, 수능 국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먼저 안내 한 다음에 하반기 커리큘럼 이야기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요런 식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시 정지 버튼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선생님, 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라고 얼음.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요러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강좌. 바로 이감 간쓸개 L 해설 강좌입니다. 여러분, 이감 간쓸개가 고3 N수생에게 굉장히 국어 콘텐츠로 유명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11을 위한 콘텐츠 이감 간쓸개 L이 올해부터 선보이게 되었다는 거. 자, 지금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알면 됩니다. 그 해설 강좌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찍어오고 있는데요. 그 강좌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볼게요. 왜 그러는지. 고12를 위한 수능 국어의 시작 할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 수능 국어를 정말 시작하는 친구들, 어디서부터 뭘 건드려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좌입니다. 독서와 문학,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독서랑 문학은 보게 되고, 선택으로 화작이랑 언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필수, 독서. 근데 독서 지문과 문학 난이도는 최대한 좀 쉽게, 하지만 굉장히 평가원스럽게 되어 있고, 문학은 아주 낯선 작품보다는 역시 좀 국민이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할수 있게 된 그런 컨텐츠이니 만큼 핵심 작품이지만 포장은 굉장히 평가원 그리고 수능과 가깝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능 국어의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국민이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깔끔하고 야무지게 설명을 지금 매우 열심히 잘 하고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강좌가 되겠다라는 거고 강좌 내용을 보시면 총 8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능 막막한 친구들에게 좋냐라고 얘기하는 게 1권에서부터 4권까지는 영역별대로 다 고루고루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학, 그다음에 기술, 인문, 예술 파트. 그리고 우리 문학 관련해서는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파트별대로 공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실전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 정말 봉투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권에서부터 8권까지는 앞서서 뭔가 기본을 우리가 학습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섞여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잖아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훈련 1, 2, 3, 4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역별 구별 없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것을 적용훈련을 통해 연습하는 그러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강좌는 어디 진행 중이냐면 여기까지, 여기 촬영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를 달리고 있어서 곧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감 간쓸개 L 해설 강좌를 추천을 해주고 싶고, 현재도 지금 이 이감 간쓸개 L과 관련된 해설 강좌가, 다른 어떤 인강에서 사이트에서도 많이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개강을 한 것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개강한 만큼 열심히 또 수업 연구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이거 뭐야? 빨리 가고 싶어. 선생님, 저는요, 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짧은 만큼 저는 단기간 고효율, 그런 강좌를 좀 찾고 싶고 그런 강좌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강좌가 바로 국어의 자격 시리즈 강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총몇 개, 몇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냐면 4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편, 그다음에 귀문학 독해, 고전시가, 그다음에 문법. 자, 요거 특징은요, 단기간 고효율 가성비 완전 최고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텐데요. 기본편은
문학의 기본과 독해의 기본, 즉 문학과 독서의 각각 기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총몇 강이야?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 비문학 독해는 여기서 기본기를 다졌다면 조금 더 선생님, 저는요 특히 독서 파트가 좀 약합니다. 독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10강으로 매우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선생님 저 문학에서요 요 짧은 여름방학 때 고전시가만큼은 정말 끝내고 싶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고전시가가 늘 막막하고 이 고전시가가 사실 수능에서도 늘 낯선 작품으로 출제해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내신시험에서도 항상 외부 작품 끌어올 때 낯선 고전시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12강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 저 문법 정말 중요하고 내신에서 중요하고 당연히 수능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 되게 중요할 겁니다. 문법과 관련해서 현대문법, 고전문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에 이르기까지 문법에 관련된 총 기본적인 내용이 막나가 되어서 총 15강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최소 10강에서 아무리 많아봤자 15강이에요. 그래서 10강에서 15강 사이에 굉장히 압축적이고 되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강좌의 시리즈들이 있기 때문에 방학 특강, 저는 단기 특강을 원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 일시정지. 이게 뭐냐면 저기 꼼꼼한 유형. 기초부터 좀 다지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저는요. 좀 수능에서 나와야 되는 혹은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필수 개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초 공사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선생님의 강좌 바로 떠먹는 국어 시리즈입니다. 이 떠먹는 국어 시리즈는요. 옜다 하고 떠먹여 주는 정말로 그런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재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재이긴 하지만 교재 자체도 너무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쉬운 교재에 굉장히 선생님이 쉽게 훨씬 더 설명까지 덧붙여주는 이러한 강좌이기 때문에 문법에 관련된 수능의 필수 문법 개념 그리고 문학과 관련된 개념들 그다음에 특히나 선생님 저는요 정말 독서가 너무너무 기초가 없는 친구인 건데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인문지문, 과학지문, 기술지문, 예술지문 이렇게 지문 별대로도 하나하나 정말 차근하게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의 어떤 니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니즈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독서까지 되어 있는 그래서 떠먹여주는 이 떠먹는 국어, 문법, 문학, 독서 시리즈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강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아일랜드. 이감 간쓸개 L 해설 강좌와 국어의 자격, 떠먹는 국어 시리즈 선생님 이야기해줬잖아요. 이제는 내신 아일랜드 쪽 하반기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 선생님 소개해주도록 할게요. 2022년 하반기에는 지금 선생님의 교재가 이렇게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교재가 11종 통합국어 교재고 실제 내신 대비 평가 문제집 지금 미래엔이랑 비상박안수, 천재박영목 이렇게 평가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 교재의 아이덴티티인데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본 결과 우리 교재 하면 보통 되게 딱딱하고 아 너무 지루해, 너무 싫어, 그냥 손에 갖다 대기 너무 싫다 이런 느낌을 조금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좀 말랑말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교재 어떤 교재일까 생각해 봐서 잡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 보면 뭐야 이거 잡지야? 라고 하면 선생님 기분 너무 좋아요. 선생님의 의도가 정말 잘 먹힌 거고 그리고 선생님만의 어떤 매력과 선생님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교재만의.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어떻게 내 색깔을 녹여낼 수 있을까도 굉장히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냐면 교재, 특히 국어 지학사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과 문학에서 비상한 이런 평가 문제집이 입고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미리 안내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신 아일랜드에서 교과서 강좌입니다. 고1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엔 비상 박안수, 천재 박영목, 신사고, 창비 지학사, 교학사까지.
7가지 교과서가 완벽하게 지금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고2 문학 언어 매체 독서 같은 경우에 문학은 비상과 천재 김 동화 교과서, 독서는 천재 교과서, 그리고 언어 매체는 지금 시종에 5종이 답니다. 근데 그 5종 교과서를 선생님은 다 촬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5종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100% 커버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어차피 언어와 매체라고 하니까 문법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아니요. 선생님 5종 다 찍었잖아요. 5종별대로 교과서마다 조금씩 예문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분명히 포인트도 정말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교수님께서 필하셨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문학적 견해들이 문법적 개념들이 있잖아요. 견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문법적 견해를 또 선택을 해서 안내해 주는 교과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교과서마다 다른 점들 선생님 놓치지 않고 각 교과서별 별대로 다 설명 다 해놨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2학기 때 듣는 친구들은 훨씬 더 준비하기 수월할 것 같고 또 선생님 수강평에도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이야기인데요. 자료, 수강하면 보충자료실에 충분히 자료 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다 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늘 생각하고 있는 게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 그리고 연구, 고민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업계에선 유일합니다. 국어 학평 변형 강좌는 저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어 학평 변형 강좌가 현재 3월부터 그다음에 3월 그다음에 6월 이렇게 두 번 상반기에 진행이 됐죠. 하반기에 9월과 11월에 있을 예정이고 학평 그리고 9월과 11월 역시 학평이 실시되면 그 즉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학년인데요. 일단 선생님의 학평 변형 강좌는 독서 파트와 문학 우리 수능 지금 필수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총 10강인데요. 독서에서 6강, 그 다음에 문학에서 4강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트예요. 문학에서는 4개 세트가 나오고 독서에서는 3세트가 나오는데 이 3세트를 다시금 실제로 나온 기출문제 해설과 그 다음 변형문제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지고 6강, 그 다음에 4강 총 한 학년당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문학이잖아요. 우리가 국어가 총 몇 문제야? 45문제 중에서 독서 문학이 15, 15니까 30문제지. 그래서 기출 30문제는 반드시 선생님이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변형문제는 50문제 이상을 덧붙여줍니다. 그럼 10강 안에 지금 너희들이 어떤 문제, 어떤 만수만큼 문항을 풀고 있냐면 80문제 이상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 범위에 만약 학평 변형, 즉 모의고사 시험 우리 이번 국어 시험에 낼 거다 요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선생님 강좌를 듣는 친구들은 별도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개별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강좌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함으로써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그렇게 지금 준비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 3년째입니다. 저 혼자 나 홀로 3년 차. 그러니까 굉장히 레퍼런스도 없었고요. 너무나 홀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무슨 어떠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온 강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게 한 학년당 얘들아 10강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고1, 2를 진행해요. 그러면 고1, 2 총 몇 강이 나오냐면 20강이 나와요. 근데 이번 6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개강해서 그 다음 차주 월요일에 완강을 했거든.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선생님이 완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단순에 되진 않았겠죠.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겪었겠어요. 3년 이런 식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은 최단기로 일주일 이내로 20강, 그것도 평균 RT 50분, 그러면 적어도 1000분 이상. 1000분 이상. 그리고 한 학년당 80문제니까 일주일 안에 80, 80 하면 총 160문제 이상을 너희들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강의의 철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는 딱 열리면 조용히 정말로 들어줬던 친구들이 계속 들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이 강의가 있어 선생님 안정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열심히 또 준비하는 그러한 강좌입니다. 업계에서 유일. 또한 업계 최초 유일이라는 수식어를 또 하나 또 붙일 수 있는 게 언어와 매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언어와 매체인데 왜 매체 파트는 없느냐. 매체 파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언어와 매체와 관련된 교과서에서 5종을 다 커버했다라는 것은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5종을 다 커버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매체 파트가 따로 남잖아요. 그런 매체와 관련된 것을 그 5종 교과서의 매체 파트를 선생님이 싹 다 분석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학습적인 내용들과 필요한 개념들을 아주 컴팩트하게 모아서 정리한 매체 5종 통합 교과서 강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 관련된 문법 관련된 5종 교과서를 100% 커버를 했고 5종 통합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업계에서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언어와 매체 100%를 완전하게 커버하고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매 선택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신이지만 또 거기 안에서 분명히 수능적인 개념들도 다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수능 자료들도 다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고 동시에 또 이러한 통합 강좌 중에서는 예비 고1을 위해서 11종 통합 국어 11종 통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1 국어 교과서가 11종 근데 한 종이 더 추가됐어요. 교학사. 그래서 지금은 12종이긴 한데 처음에 딱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11종이어서 표면상으로는 11종 통합 교과서 강좌. 그래서 통합 강좌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또 애를 썼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보면 요 사진 있죠. 선생님 요즘 들어서 힘들 때마다 가끔씩 예전에 어떤 사진들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실제로 현재 교사로서 공교육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던 찐 내신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 당연히 다 출제해봤었고요. 학평변형 학교에 있을 때 저 실제로 제가 다 출제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수행평가도 실제로 제가 다 해봤었던 그러한 찐 내신 전문가라는 점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현재 지금 7월 기준 선생님 지금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에서는 최다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선생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계속해서 선생님은 달리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들어온 이상 그리고 고1리 전문 선생님이고 또 국어라는 어떤 부분들을 선택을 한 이상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를 하고 싶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반드시 좋은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업계 유일,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나갈 거고 하반기에도 그런 컨텐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도 지금 뭔가 개편이 돼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곧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도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미 바뀌는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강좌를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까지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콘텐츠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업계 유일 최초라는 건 여기 넣으려고 그래서 국어 영역으로는 지금 학평변형 강좌 유일하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해주고 싶고 언어와 매체, 5종 매체까지 완벽하게 지금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그리고 그런 게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시도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 내가 해보고 해보니까 실패도 하고, 하지만 실패에 따라서도 10번 중에 9번 실패해도 한 번은 성공하더라, 그 성공한 이야기를 해주고 9번의 실패에 대해서 배운 점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알아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지금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그렇다면 작년 성장률이 어떨까? 2020년 대비 2021년에 성장률이 166%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전략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큰 성취를 굉장히 지향하고, 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목표를 지향하는 벌써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과서 강좌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10번이면 10번 다 검사 결과가 ENTJ로 TJ로 나오는 자 NTJ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캐스트였는데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